오늘 재밌네요. 저 김동 선수 지나가니까 이제 또 레이스 선수도 타석이 네. 이어집니다. 그리고 템포도 지금 굉장히 빠르고요. 앞서 뭐 타석에 대한 그 예상을 뭐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뭐 레이스 선수 역시 마찬가지고 첫 타석에서는 투수 땅볼, 이제 두 번째 타석을 맡겠습니다. 초구 배트 내려다가 멈춥니다. 바깥쪽에 볼입니다. 이거 타격! 이네가타! 드디어 나왔습니다. 페르난데스를 넘어서 이제 서건창을 쫓게 되는 이베간타 레이에스. 빠른 시간에 나왔습니다. 네, 아~ 역대 두 번째 서건창에 이어서 단일 시즌 이베간타를 만들어내고 있는 레이에스입니다. 레이에스 선수 일단 축하드리고 두 번째 타석에 나왔다라는 건 이제 서건창 선수의 기록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. 단일 시즌 최다 안타까지 한 개, 신기록 달성까지 두 개. 이베간타 완성. 1루 레이에스 고성렬 타구로 센터 쪽으로 중견수 잡고 레이에스는 다시 1루로 기루 투아. 초구에 체인지업을 보여준 이후에 이제 목적 승부를 들어갔는데 배트 컨트롤이 좋다 보니까 만들어지네.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만들어냈습니다. 안타를. 꼭 정타가 아니더라도. 아, 윤영철 선수도 미소를 한번 그려보는데. 자, 이베간타 완성시킨 레이스 선수가 1루에 나가 있고 선호영으로 다시 타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더군다나 이 KBO 리그의 첫 시즌 단 한 경기도 거르지 않고 전 경기 출전 이런 기록. 아, 정말 역대급입니다. 역대급. 그럼요, 대단한 것이 저희가 시즌 전에 사실 레이스 선수가 그런 미국에서 그런 부상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. 네, 그런 걸 우려를 했었는데 아, 정경기 출장해 줄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손호영 바깥쪽 골라내면서 원투로 바뀝니다. 진짜 그 외국인 선수들이야말로 뭐 타자든 투수든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이 정도까지는 아마 예상 못했거든요. 네, 예측은 정말 그냥 예측에 불과할 뿐입니다. 이베간타가 나왔으니까 금세 또 나오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드네요. 원볼 투 스트라이크 손호영 빗 맞습니다. 김태균 손을 들었고 처리하면서 3아웃. 단일 시즌 이베간타.